했습니다. 제 7회 세계 옥탑 앤틀란타 지휘에 스케치하는 제 7회 모형스쿨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참석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7회 세계 옥탑 앤틀란타 지휘에 모형스쿨 개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가 1절 제청하겠습니다. 세계 옥탑 앤틀란타 지회장님이시고 동남북 미국인협회 회장님이신 오유재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월드 옥타가 지향하는 역전산 사업 중 하나의 차세대 경제산생도 양세입니다. 2014년도 우리 동남부 무역협회가 이번 무역스쿨을 통해서 미래 지역인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그것은 젊은 차세대가 꿈을 꾸며 희망을 안고 미래를 개척하는 것이라 봅니다. 이번 50명의 수강생들 모두가 집중하여 학교에서 듣지 못하는 삶 교육을 통하여 자기 개발의 의미 있는 모멘텀 동기부여의 기회를 만드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 개인적인 목표는 이 중 단 한 명의 걸출한 인재가 나오면 대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명의 경제 기업을 경영하는 글로벌 컴퍼니를 통하여 수십만 명의 직장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국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한 걸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정말 머리 좋죠. 정말 천재다운 천재가 나오려면 우리 한국 이러한 환경에서는 안 나온다 이겁니다. 노벨 상이 나오고 새로운 세계를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정말 기업인다 기업 한 명이 나오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해야 된다면 행복. 행복하지 않으면 생각이 짧고 바쁘게 살고 이런 환경에서는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생각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과 섭생 이런 것을 조화롭게 잘할 때에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더위에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 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총영사님 이런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전 제가 존중하는 존경하는 박영현 회장님 나오셨고요. 신영기 회장님 아직 월드오페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동 회장님 오랜만에 뵈는데 참 건강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친하게 지내는 우리 용파 모래시계 가수님 또 나오실 거예요. 그 조정수 회장님 조금 이따가 찾아가신대요. 하여튼 여러분 차세대 경제 사랑생동 여러분 이 기회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정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발견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 2014년도에 America's Top State for Business 이게 발표됐는데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No.1이 조지아 스테이트로 나왔습니다. 저는 평소에 생각할 때 텍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텍사스, 달라스, 휴스턴 저기에 새로운 신에너지 그게 뭡니까? 셰어게스죠. 저기 매장량이 엄청나죠. 그래서 직장 창출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No.1으로 제가 생각했지만 우리가 살던 이 조지아입니다. No.1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No.1 Infrastructure 이게 1입니다. 그 다음에 Workforce 이게 노동력이겠죠. 이것도 1입니다. 그 다음에 중상위에 해당되는 것이 Cost of Doing Business 이게 이제 비즈니스 하려면 코스트가 낮아야 되는데 이게 또 중상위권이구나. 그 다음에 이코노미,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리빙 코스트 이것도 상당히 하이랭킹에 속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자극해야 된다. 미국 전체에서 매니팩처링 보고가 동남부입니다. 1위가 조지아, 넘버2가 네브라스카, 넘버2가 얘기했는데 세 번째가 네브라스카, 네 번째가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조지아가 1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만 벌어서 사느냐 quality of life,
3년 치죠. 이 아탈란타가 있기 때문에 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점을 살려야 됩니다. 그냥 일상생활 여기 미국까지 안 오고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왔으면 뭔가를 꿈을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 목표 달성이 안 될지라도 우리 그 가정을 또 즐기면 또 된다고 봅니다. 제가 초창기에 캘리포니아에 왔는데요. 와서 대원 가정을 다니고 힘들게 살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만난 동기생을 안 만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 유명한 신학대학 목사님 된 과정, 거기를 하는 친구가 여다버지 전화하고 와서 한번 만나죠. 만났더니 점심을 잘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를 색다른 거를 좀 보여줄 수 없겠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니까 밥 먹다가 그냥 살았는데 왜 여기 왔느냐. 그는 기대가 남다르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자고 올려서 처음에 들을 때는 굉장히 좀 처음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거북했어요. 헤어져서 생각하니까 그 친구로 통해서 굉장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생각을 가다 보면서 그렇지 분명히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하고 생각을 하는 그 어떤 모멘텀을 제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경제 교육을 통해서 삶 교육을 통해서 정말 자기 개발에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넥스트 Get up to next level. 이런 거를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어서, 저희 그 남부 6개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김희범 총영사님을 모시고 축사를 드리겠습니다. 총영사님. 네, 저희 서태동역 스쿨 개방하여 갑니다. 오늘 일곱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아직 걸음마다 기획정수관 이제 이거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그냥 노력과 정성이 나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단님 박현봉을 만들고 가고 하기에 많이 썼습니다. 그 뭐 돌아보니까 21세기 경제 사관생들을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저기 그 애국과 하고 부르시는 목소리를 보니까 경제 사관생으로 오시는 많이 또 좀 이렇게 목소리 좀 키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클래스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신공사를 만났는데 저희가 굉장히 바쁘다.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브랜치 오픈하는데 거기 가서 축사하기 바쁘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우리가 10년, 20년 같아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기가 많이 추웠을 것 같아요. 그때 저도 좀 바쁜 게 이제 그냥 가운데 다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상공에서 만나서 굉장히 10월 만에 하더라도 LG가 이제 세컨드라이프 오픈하죠. 만도가 또 이제 오픈하죠. 에펜스의 진성주고 오픈하죠. 굉장히 많은 한국 기업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시설을 확장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어 있다. 뉴욕스쿨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은 무역을 갖고 먹고사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조지아에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열려있고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시고 선생님 우리 학습을 통해서 또한 지금 업무에도 발전하고 계기가 됐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프로그램을 통하시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 많이 써주신 감사합니다. 이어서 세계무역인 협회 상임공무원이신 신영교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또 이렇게 우리 부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소개해 주셔서 또 이렇게 차세대 무역스쿨이 이렇게 또 열리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10분이라는 시간 제한 때문에 제가 또 괜히 안 들어오라는 지적받을까봐 이 짧은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좀 유익이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저는 30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42년간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잊어지지 않고 기억되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아마 6, 7년 뭐 이전쯤 될 거예요. 70년도 후반쯤 되는데 뭐 이제 한 친구가 있다가 이제 주인은 뭐 아주 그 겁 없이 벌리고 겁 없이 도전하는 그런 생활을 사업을 이제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데 한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경험 자기가 경험 안 해보고 어떻게 남의 경험을 자기의 경험으로 삼겠는가 이론은 좋지만 그게 쉽겠는가 하고 반신반의도 하고 이러면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제 한 35년 40년이 지나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그게 소중한 말이었던가 하는 것을 항상 아주 새록새록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경험은 내가 실제 해봄으로써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역시 남의 경험을 내 경험을 삼으면 그만치 어떤 경험을 얻자면 엄청 많은 대가가 지불됩니다. 시간이 또 소요됩니다. 그걸 남의 경험을 물론 잘한 경험도 있지만 실패한 경험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잘만 되면은 뭐 남의 경험 뭐 따질 가치도 없겠지만 그러나 하던 그 자기 사업이 경험에 미천한 걸로 인해서 실패를 당하게 될 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의 실패, 남의 경험을 구전이로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자세히 그걸 분석해 놓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보고 내 경험으로 내가 실패 한번 한 거를 그 경험에서 찾는다면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물론 지나가다 보는 식으로 흘려가가지고는 안 되겠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할 때 자기가 당하지 않고도 그걸 당한 사람만큼의 경륜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역사 공부 또 이런 오늘 같은
이런 학교를 만들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간 아주 엄청난 뭐 사업도 꽤 잘한다 소리 듣고 발전도 하다 또 아주 엄청난 실패도 해서 아주 엄청난 고생도 했습니다. 그러다 또 다시 해서 또 일어나고 이런 뭐 7.8기라고 그럴까요? 힘든 생활을 해왔는데 이건 미련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옛날에 남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남의 실패를 내 실패로 우리가 익힌다면은 그런 쓰라린 그런 고통 또 모든 가족 뭐 이 사람이 실패를 하면 이거 엄청난 그 고통에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거를 회복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특히 이제 사업들 시작하고 또 시작했고 하는 여러분 초창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꼭 자기가 겪어보고 그것을 아는 것은 현명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특별히 자기가 가는 분야에 어떤 사람이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성공을 했느냐 이걸 아주 분석하고 굉장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인이 되지 않으면 사업 실패는 사업 성공은 참 힘이 들고 어느 정도 성공했다가 실패를 하면은 그건 정말 조금만 성공보다 훨씬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들은 또 다른 분과들 달리 이런 학교에도 참석하시는 이런 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걸 굉장히 좋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잘 배우시고 또 자기 나가는 분야에 그 남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해서 자기로 만들어서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로 하면은 그만치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제가 뼈아프게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 없이 항상 그 성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10분 지났죠? 자꾸 또 보따리 하나 더 그런 큰일 나니까 하여튼 우리 보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건강입니다. 지금 저의 그 전화 친한 친구들이 10명이나 지금부터 14, 5년 전에 5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로 건강했는데 떠났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성공하고 뭐 아무리 뭘 성공해봤다고 해도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 건강, 주위 여러분들 가족 건강해서 건강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남의 경험을 자기 경험으로 삼아서 아주 행복한 가정 또 훌륭한 사업 하는 아주 훌륭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드리길 바라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원 세계무역인협회 상임공무원을 모시고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일 짧게 인사를 드리고 이랄까 합니다. 뭐 인사이 짧으면 짧을수록 박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아마 박수를 많이 받고 싶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가실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애틀란타에서 차세대 무역 스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이 차세대 무역 스쿨 개최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오유재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들께 아주 큰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차례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와 계신데 지금 한국의 무역 그 사정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거는 기회도 그만큼 클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차례 무역인이 되셔가지고 우리 그 한국의 중소기업과 상생을 하셔서 우리 그 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무쪼록 무사히 차세대 무역수구를 잘 마시시고 세계적인 무역인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시간 딱 맞춰서 들어오십니다. 잠깐 좀 나오셔서 저희들 우리 사관생들한테 축사의 말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중식 세계무역인협회 상임고문님이십니다. 아 미안합니다. 차가 어떻게 걸리든지 한 시간 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 동남부 무역협회 차세대 교육 프로그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차세대 무역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크리스티나오 사무국장님, 오유재 회장님, 그리고 준비위원님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해외 동포가 곧 대한민국의 국력의 한 포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자원도 많이 없고 자본도 많이 부족한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입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700만 동포와 5천만 한국 동포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서로 협력한다면 모든 것을 못 이룰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미 동남부 인재들 여러분께서 2차 차세대 교육을 통하여 협력하고 발전 방안을 디스커스하여 많은 발전을 이룩하시길 기원하면서 간단히 축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진 소개 순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축사를 해주신 분들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앞에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동 회장님, 세계 옥타 상임 고문님이 있습니다. 이동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른쪽 옆에 계시는 분, 동남부 세계 한식화 협회 동남부 지회 이사장님이십니다. 이훈파 이사장님. 그 다음에 저 뒤에 정말 참 오늘 정말 그 VIP이신데 제가 제 생각으로는 정말 VIP이신데 그 힘든 몸을 이끄시고 지금 오늘 그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입니다. 동남부 무역인협회 회장님 오유재 회장님의 모친 됐습니다. 그리고 누이 되신 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그 모욕 스쿨이 있게 그 아주 힘써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우리 크리스틴하고 사무국장님 잠깐 일어나시고 다음에 육지센터를 조명해 주세요. 육지센터. 예. 이 모욕 스쿨을 위해서 정말 정말 그 밤잠 못 자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요일까지 또 여러분들과 같이 밤잠 안 자고 한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겪어보시면 알 겁니다. 잠을 못 잡니다. 예. 우리 정말 모욕이 돼서 아주 많은 그 교육을 그 하니까 좋은 그 좋고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그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그 모욕 스쿨이 있게 가능하기 위해 후원하신 분들이 후원업체들이 있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을 하셨고 US Fibers 그리고 US Holdings 그룹에서 후원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내 외빈 소개를 마치고 다음에는 그 단체 촬영을 하겠는데요.